이번 시간은 빌리차입니다. 사람 인변, 애쓰기입니다. 사람은 애쓱, 오래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빌린다는 얘기죠. 상호간에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빌리기가 애매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옛날부터 잘 아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빌차가 되겠습니다. 차용하다. 사람 인변, 애쓰기입니다. 애쓰은 보면은 21이죠. 하나의 일입니다. 21일이죠. 결국은 21 달자가는 옛날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주죠. 21일은 3주. 3주는 옛날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